이상훈 TV 200회 특집 아이언맨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 어느덧 이상훈 TV가 벌써 200개째 콘텐츠를 업로드 했습니다. 뭐 생방송 포함해서요. 박수! 200회를 또 나름 또 자축하는 의미에서 제 와이프가 케이크를 또 초 한번 보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제 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빠바해서 이상훈 TV스럽게 저의 취향에 맞춰서 요쪽에 보면 짜잔 토르 짜잔 이렇게 뭐 아이언맨 보통은 이제 어린 아들이나 이제 딸 있는 엄마들이 뽀로로 케이크나 터닝맥카드 케이크를 선물로 주는데 제 와이프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케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초 불어봐야 되겠죠. 오 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오! 우와! 그냥 이거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네요. 안쪽에 보시면 아 이거 뭐 이걸 지금 리뷰해야 할 판인데 지금 와 보시면은 아이언맨과 토르가 요렇게 피규어가 두 마리 있어. 이거 먹는 거 아니겠지? 아닙니다. 예,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 케이크 이제 초를 불어. 아 잠깐만 뒤에 뭐 버튼이 있어요. 뭐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불 들어옵니다. 와 마크옷이 퀄리티가 상당한데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벽은 초콜릿이겠지 이런 건? 벽은 초콜릿이죠. 나이스 아주 나이스. 토르도 뭐 있는데요? 토르도 스톤브레이커에 불 들어옵니다. 자 뒤에다가 야 이거는 잠깐만 너무 퀄리티를 좋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200회 축하합니다. 200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각이 상무 200회 축하합니다. 자 불어 불어 컴온. 자 200회 특집을 기념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민 스탠드 다소고 스탠드 네 요거 40개를 준비했습니다. 200회니까 20명에게 2개씩 12인치 피규어 있으신 분들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고 이거 막 그냥 다 달라고 하지 말고 선물을 받으실 방법은 좋아요와 댓글을 잘 써주시고 캡처본과 함께 제 메일 주소로 연락처 전화번호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전부터 하려고 했었던 그 아이언맨 피규어들을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텐데요. 딱 제가 리뷰했던 것들이 마크 50을 마지막으로 16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200개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도와주실 유 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심사하는 기준은요 그냥 순전히 제 마음이고 영화상의 활약도 활약이지만 제품의 구성이랑 제품이 얼만큼 잘 나왔는지를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랑 의견 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은 보시고 나는 뭐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블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 때 1등이 굉장히 의외로 욘드가 차지했었는데요. 한 달 동안 제 개인 단독 장식장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번 아이언맨 피규어 월드컵 우승자는요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 와이프 사진을 당당히 제치고 한 달 동안 제 바탕화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4년 넘게 항상 제 와이프 사진이 제 바탕화면이었어요. 유일하게 한 달 동안은 아이언맨에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괜찮지? 말하지 않아도 16개 과연 어떤 것들이 올라올지 또 어떤 피규어들이 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우리 유 팀장님께서 랜덤으로 이제는 좀 피규어를 좀 알게 되셨어요. 그때만 해도 막 와 이거를 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올라온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지만 오늘은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의 어떤 수트 시청률을 제대로 잡으려고 시작부터 지금 마크 50이 올라왔고요. 마크 50과 대결할 승 마크 45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 일단은 스탠드 쪽에서는 사실은 마크 45의 압승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마지막 전투 때 소코비아 바닥을 표현을 좀 해준 것 같고 이 친구는 최근 최신 나온 기체만큼 매끈하고 날렵한 선을 자랑합니다. 두 명 다 우락부락한 근육형 체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크 45의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토니의 헤드가 들어있지 않아요. 마크 45를 입은 상태에서는 말을 하지만 헬멧을 벗은 거는 표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 마크 45도 상당히 명품이고 너무 좋은데 저는 그래도 토니의 헤드까지 들은 구성이 풍부한 마크 50에 승리하겠습니다. 마크 50 승리! 자, 2경기 나옵니다. 제 2경기. 아, 아이언맨 마크 43이 등장을 했고요. 오, 마크 42가 등장을 합니다. 요 녀석들은 같은 느낌의 수트인데 색이 다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 마크 42에 이런 금색이 많이 들어간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이스는 기본 베이스, 마크 42는. 마크 43은 역시 디오라마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마크 42와 마크 43의 기믹들은 거의 똑같은 것 같고. 아, 이거는 뭐 고민이. 이게 왜냐하면 구성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 아, 아니에요. 구성도 같은 듯 달라요. 요 친구는 데미지 파츠가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마크 43이 대신에 헐크버스터 탑승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기체이긴 한데, 요 녀석은 굉장히 아이언맨3에서 많이 당하는 기체잖아요. 그래서 데미지 파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아, 이런 웨더링 봐요. 예술이잖아요. 요 녀석은 파츠의 다양성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마크 42를 선택하겠습니다. 마크 42 승리! 감사합니다. 손이 이상해. 나 어제도 막 칼에 국물 쏟고. 아, 내가 저 와이프가 이거 잡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 주더라고. 손가락. 아, 내가 진짜 이거 뭔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다다다다. 이렇게 붙이신다고요? 저 양반이. 지금 보시는 핫토이 컬렉터 분들은 소리를 막 지르셨을 겁니다. 이게 말이 돼? 왜냐하면 팀장님, 이게 어떤 수트들인지 아세요? Nope. 현재 아이언맨 시세 1등 2등이에요. 제일 비싼 애들 둘이를 붙이신 겁니다, 지금! 마크 46과요, 마크 47인데 마크 46의 생놀이 버전이라고 보시는 약간 은색 수트가 들어간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나왔던 수트, 11호에 나왔던 수트. 이제 아 하고 이제 땅을 치면 뭐합니까? 지금 이거 거의 결승 가야 될 애들을 16강에 붙이셨는데, 아, 이거 어떡하냐. 초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 46.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큰 베이스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전시할 때 공간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디오라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고, 구성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얘는 캡틴 아메리카의 헬멧이 들어있고, 얘는 스파이더맨이 저질러놓은 배 부셔졌을 때 넣는 드론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빼놨는데 그 드론 파츠와 드론이 날아가는 듯한 그 디오라마를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16강에서 떨어질 애들이 아닌데 시세는 얘가 좀 더 비싸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 자, 시작부터 이거 미치겠네. 너무 초반에 이거. 아, 자, 그래도 그래도 제가 11호 영화를 많이 좋아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마크 46에 승리하겠습니다! 46 승리! 정말 힘든 3경기를 끝냈고요. 디조 4경기 들어갑니다. 아, 네네네네네. 토니가 만든 기체이긴 하죠. 아이언 패트리어트와 워머신 마크 3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11호에 나왔던 기체고, 육중하면서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체고요. 아이언맨 3에 나왔던 아이언 패트리어트 워머신 마크 2의 성조기 색깔을 해서 굉장히 유니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의 특징이라면 다 헤드를 벗겨주면 안에는 돈치들의 얼굴이 들어있고요. 요 녀석도 돈치들의 헤드가 들어있습니다. 가슴 빵 맞는 거 있잖아요. 비전이 쏜 레이저. 요런 것들도 표현이 잘 돼있고. 핫토이 유저분들은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머신 마크3에 승리하겠습니다. 승리! 이제 절반이 지났고요. 제 5경기. 아, 아이언맨 마크4. 아이언맨 마크 3 초창기 수트 두 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게 지금 일반 스탠드로 돼 있잖아요. 요거는 겐트리 핫본, 그거는 가지고 오지 못했고, 마크 3는 좀 초창기 수트고 나온지도 조금 초반에 나왔던 거고, 요거는 조금 나름 최신 기체고 겐트리 핫본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는 되지 않아요. 마크 4의 승리입니다. 이게 겐트리 핫본으로 가면은 와, 얘가 우승 후보로 올라가는데.
옵니다, 옵니다. 마크2. 마크6인가요? 아, 마크6 들어왔습니다. 아, 이건 또 뭐 예쁘게 또 내가 이렇게 데미지를 해놓은 걸 그대로. 아이언맨 1에 나왔던 가장 초창기 수트 마크2와 유일하게 마블 영화에서 두 편에 출연을 했던 마크6 되겠습니다. 아이언맨2와 어벤져스 1에 등장을 했었죠. 베이스 자체가 기본 베이스라면 무빙 겐트리 머신 그거를 조금 축소해둔 듯한 느낌의 베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온 시기는 비슷해요. 이 친구도 굉장히 명품이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마크6에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크6 승리! 오오오오오오. 엄청 가벼운. 아이언맨 2에 나왔었던 마크 5고요. 아이언맨 3에 나왔던 마크 9입니다. 거의 못 보셨죠? 아이언맨 3를 한 여섯 번째 봤을 때 보이더라고요. 페퍼 포츠가 합본으로 들어 있었던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언맨 수트 중에 유일하게 플라스틱이고 이렇게 뭐 비교를 해보시면 광 자체도 사실은 좀 차이 나고 요거는 진짜 좀 약간 투박한 장난감스럽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워낙 뭐 육중하고 좋지만 굉장히 좀 가볍고 그에 반해 묵직한 마크 5 되겠습니다. 마크 5는 변신하는 장면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변신 수트 케이스도 들어있고 위플래시 마크 1에 따라 만든 아크 리액터 루즈도 들어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나코 F1 그랑프리 경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기장 바닥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미안합니다. 마크5의 승리! 자, 이제 16강 마지막입니다. 16강 마지막. 아하, 그렇습니다. 워머신들이 아직 남아있네요. 워머신 마크2. 무겁죠, 무겁죠. 워머신 마크1입니다. 여기도 지금 기본 베이스잖아요. 요거는 뭐 베이스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베이스 없는 걸 중고로 사서 그래요. 네, 원래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 있고 바닥에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비슷하죠. 그만큼 마크1이 진짜 전쟁 기계답게 크고 육중하고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사람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마크46, 아니면 마크47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워머신 마크1입니다. 마크2는 아이언맨 패트리어트와 색깔만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 어디 나왔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전쟁하러 들어올 때 그리고 엔딩 씬에 좀 잠깐 등장을 합니다. 패트리어트 색깔보다 또 이렇게 어두운 워머신의 느낌은 괜찮죠. 내가 워머신을 하나만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 가십니다. 답은 정해졌죠? 워머신 마크1의 승리! 자, 이제 8강 진출자들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해 주십시오. 맨 처음 등장을 했었던 아이언맨 마크 50이고요. 마크 42가 등장을 해줍니다. 가장 깔끔한 녀석대. 가장 웨더링이 많은 녀석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체 설명들은 다 드렸으니까 준결승에 올라갈 녀석은요. 마크 50 되겠습니다. 승리! 8강 제2경기입니다. 마크 46과 마크 46과 워머신 마크3. 두 개 다 11호에 나왔던 녀석들이 4강을 놓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이 이렇게 거의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잖아요. 이 녀석도 굉장히 몸값이 많이 오른 녀석이고 이 녀석도 굉장히 몸값이 돈으로 계산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명품이다. 이제 가치를 인정을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와. 와. 아, 이건 못 고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못 고르겠어. 이거 아마 핫토이 컬렉터 하시는 분들 이거 못 고르실걸요? 고르실 수 있습니까? 못 고르겠죠? 안 된다니까? 물론 영화상에서 잘 싸우는 편은 아니에요. 피규어만큼은 진짜 너무나 명품이거든요. 이 허벅지 보소. 허벅지가 지금 아이언맨보다도 지금 더 두꺼운 허벅지를 자랑을 하고 막 이런 데가 다 개폐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아유,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아우, 이것도 어떡해. 아, 이건 진짜 얘는 또 너무 예술이고 미치겠네. 팀장님 혹시 둘개 중에 팀장님이라면 뭐가 난 것 같아요? 아이언맨. 그냥 저기서 마크 50이 약간 많이 보여요. 아, 그렇죠. 저 약간 또 느낌이 디자인 패턴이 옛날에 그런 메카닉적인 느낌이 많이 줄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크 45부터는 좀 약간 이런 곡선이 많이 들어가고 그 전에는 조금 막 이렇게 조금 우락부락한 느낌이. 아, 뭐 귀가 좀 얇습니다. 마크 46 승리! 근데 여기서는 진짜 이제는 뭐가 붙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워머신 마크3.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거 저도 구하는데 좀 힘들었었는데. 8강 세 번째 진출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4, 마크 6. 아, 뭐가 다른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색깔 조금 다르죠? 앞판 조금 다르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루즈 구성으로 봐야 되는데, 요 녀석은 무빙 겐트리가 바닥에 스탠드로 그냥 간단하게 포함이라면, 이 친구는 겐트리 머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얘, 아, 두 개 다 너무 명품인데. 요 녀석은 깨알 루즈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들어있고, 도너츠 안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리퓨리 만날 때 토니의 선글라스랑 도너츠, 커피 이런 루즈들도 좀 들어있기 때문에 마크4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결승 진출!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누가 준결승에 진출할 것인가 등장을 합니다. 아, 일단 마크5가 등장을 해주고요. 워머신 마크1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기체 두 명인데요. 이 친구 받았을 때의 느낌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했던 그런 수트고, 데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교환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마크 47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이렇게 은색 바탕을 할 수 있는 기체여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녀석은 뭐 말할 것 없는 명품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붙였다 뗐다를 하는데, 얘는 실제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명품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준결승 진출자는 워머신 마크1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4강입니다. 마크 50과 마크 46입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마크 46에 불빛이 나오는 요 부분들이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면, 마크 50은 더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크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 녀석의 최종 진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기계적인 느낌이 있다면, 이 녀석은 아예 사이버틱한 느낌이 좀 있고, 루즈 자체는 두 개 다 기본 루즈들이 좀 들어있죠. 여기도 사실은 액세서리 세트가 포함이 됐으면 그냥 뭐 할 거 없이 여기에 완성인데, 루즈 구성 자체는 두 개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또 살짝 아쉬움이 있고. 결정했습니다. 이상훈TV 아이언맨 피규어 월드컵 대망의 결승 진출자는요, 마크 46입니다! 결승 진출, 빰빠라밤. 어이, 공교롭게도 둘 다 베이스가 없는 녀석들이. 여기 겐트리 있다고, CG로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노란색 겐트리. 글쎄요, 의외로 여기는 좀 제가 답이 좀 쉽게 나옵니다. 워머신 마크1의 승리! 진짜 아이언맨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얘 진짜 괜찮아요. 자, 그러면 대망의 결승 진출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위전은 없나요? 자, 번외로 3, 4위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크 50, 마크 4. 그런 거예요. 미래냐, 과거냐, 최첨단이냐, 클래식 수트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클래식이 한 표. 마크 4의 승리! 아! 이제 결승 진출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상훈 핸드폰에 한 달 동안 배경화면으로 지정되는 영광을 누릴 피규어는 무엇일까요? 절친 중에 절친 로디와 토니의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수트들 두 개가 결승전에 올라왔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크 46일까요? 워머신 마크 1일까요? 내 취향, 내 선택 가지고는 욕하지 마세요. 진짜 내 개인 취향이니까. 개치 개치. 아이 개치! 아... 결정했습니다. 이상훈TV 아이언맨 피규어 대망의 우승자는요, 워머신 마크 1 되겠습니다. 최종 우승 축하드립니다. 이 육중함을 못 이겨요. 피규어를 딱 꺼냈을 때의 그 느낌, 뭐 영롱함은 마크 46도 엄청났지만, 이 녀석의 그 무게는 일단 무게에서 끝났어요. 이 다이캐스트의 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슴팍 두꺼운 거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는 얘는 날씬한 그런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진짜 가슴팍 자체에서부터 오는 포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상훈이 형, 아이언맨 하나만 살 건데, 하나만 살 거 뭐 사야 돼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상형 월드컵에 올라왔던 마크 46을 그럼 추천을 드리는 거고, 워머신이 하나만 사야 된다? 요 녀석이 필요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저 한 4개 정도 살 건데요? 4강 진출했던 애들 사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고민 해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가장 좋아했던 영화에 나왔던 가장 좋아하는 수트를 사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판단을 못 하실 때는 제가 픽한 걸 조금은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다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너무 갖고 싶은데 조금 금액이 부족해요. 싼 거 사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마크 42나 마크 43 시세가 좀 저렴한 편이고, 워머신 마크 2 시세가 좀 저렴합니다.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괜찮다는 말씀도 덧붙이면서 오늘 200회 특집
이상훈 TV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201회 때 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봐, 이거 봐, 빨간 불 들어오잖아. 이거 봐, 얼마나 멋있어. 와, 멋있어, 멋있어. 자, 일단 지금 제 와이프 배경 화면이거든요. 얼굴이. 그걸 왜 바꿔야 돼? 내가 지금 하면서도 잠깐만 이게 지금. 자, 배경 화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8월 6일까지는 네, 이렇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가슴 파츠도 캡틴 아메리카 방패 빵 부신 거 여기 탁 상처 낸 거 그것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근데 얘는 또 이거 비넬 여기 헬멧이 여기 비넬멧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 진짜 이거 구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힘든데 이거 헬멧이 여기 봐 더 있잖아 여기 자비스가 와이파이만 터지면 되니까 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아깝다 이 크기 자체도 같은 듯 하지만 조금 달라요 얘가 더 키가 좀 더 높고 이게 좀 최신 기체여서 광도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보시면 한 번에 두 개 들지 말아야 되는데 버건디 색깔이 좀 더 진한 느낌이 마크4예요 마크4 단품도 있어요 겐트리 합본 말고 그리고 사실 합본 아니오 단품이어도 얘가 좀 더 난 것 같아요 절대로 얘 처음에 받았을 때 여기 키스 나서 불량률 때문에 정 떨어진 거 아닙니다